이 드라마는 급식왕학교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야기라구. 아니 라바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진짜 생긴 것도 못생겼으면서 진짜 오기만 해라. 왔어. 라바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아니 늦게 올 수 있지 마. 라바세요 그때 엄청 이쁜 조카 저 소개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해줘요? 근데 마침 내 조카 디바가 급식왕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소개팅 시켜줄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라바스! 오늘따라 눈이 굉장히 태평양처럼 커 보입니다. 그래. 아, 너무 세지라. 안녕하세요. 네. 그나저나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디바가 네. 내 조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알면 안 돼. 비밀. 네가 혹시 라바쌤 조카 디바니? 응 맞아. 난 라바쌤 애제자 양생이야. 반가워. 나는 디바라고 해. 디바 바바 야미 바바 나를 바바 디바 바바. 뭐야 엄청 귀엽잖아. 이렇게 귀여운 애가 내 여자친구가 된다니. 역시 난 럭키보이. 그럼 우리 떡볶이 먹을래?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다 그러던데. 진짜 여기 떡볶이 주세요. 떡볶이 나왔습니다. 뭐야 발가락 쎄? 우리 엄청이 네가 여기 웬일이야? 아 저 그냥 떡볶이 먹으려고. 아 꾸꾸가 날 다시 학교에서 일하라고 불러서 그 말 전하러 왔구나? 뭔 소리예요 떡볶이 먹으려고 왔다고. 꾸꾸에게 전에 직접 와서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진 난 다시 학교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니 뭔 소리예요 저 그냥 떡볶이 먹으러 왔다고요. 꾸꾸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 한문 천재이자 삼국지 매니아인 내가 학교에 없으니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겠지. 아니 저 그냥 떡볶이 먹으러 왔다고요 진짜. 근데 발가락 쌤 학교에서 일할 때보다 더 밝아 보이시네요? 왜냐면 손님들이 남긴 떡볶이는 내가 다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오늘은 남긴 거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왜요? 네가 시킨 거 먹으면 되니까. 뭐야? 아이, 발가락 천천히 먹어. 이봐야 너도 먹어봐. 빨리. 먹는 거 보니까 좀 더러워서 못 먹겠어. 남은 떡볶이 내가 다 먹을게. 디바야 그럼 우리 다른 거 먹으러 갈까? 아, 얘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나무 삼촌 애제자라고 해서 스타볼 수도 없고. 아. 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서 연기 연습하려고. 어? 너 연기해? 난 배우가 꿈이야. 와 그럼 연기 진짜 잘하겠다. 내가 연기를 잘하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 갑자기 왜 그래? 연기한 거야. 아 진짜 아, 놀랬잖아. 연기 잘하지.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끝나고 영화 보러 갈래? 어, 나 그 영화 봤어. 무슨 영화인지 얘기 안 했는데? 그럼 우리 언제 밥이나 먹자. 야, 나 그때 약속했어. 어, 언제라고 얘기 안 했는데? 디바야 그럼 너 핸드폰 번호 뭐야? 나 핸드폰 없어. 어? 핸드폰이? 어 삼촌! 아. 뭐야 저거 핸드폰 있네. 여기서 기다리면 궁금이가 오겠지? 궁금이가 오면 이 목도리를 줘서 커플 목도리를 하는 거야! 궁금 같다! 궁마, 춥지? 마침 여기 목도리가 하나 남는데. 어, 나 목도리 하고 있는데! 어, 뭐라고? 아, 얘들아, 안녕! 어, 너무 추운 아침이야! 나 눈사람이 돼버릴 것만 같아! 평생 그래도 왜 이렇게 춥게 꿨어? 어, 맞다! 하루가 남는 날 목도리가 있대! 그래? 아 고마워 당구야. 그래. 어 뭐야 당구랑 나랑 목도리가 똑같잖아. 당구 너 나랑 똑같은 커플 목도리 하려고 밤새 끙끙거렸구나. 그게 아니라 당구야 미안하지만 나에게는 이끌 때 신생대가 있거든. 정말 미안해. 살금살금 조용히 걸어가면 절대로 멀지 않아. 진짜? 오늘 따라와. 살금살금살금살금 물렸네. 당구가 물렸어! 어, 당구야 괜찮아? 괜찮아. 어, 얘들아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저쪽으로 돌아가자. 빨리 와. 어? 아 뭐야
내가 모시고 싶었는데. 사실 이 바이퍼가 내가 푼 건데 오늘도 지갑을 두둑하게 걷겠구만. 난 역시 천재. 바이퍼가 잘했어 잘했어. 내가 물렸는데 나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제 둘이 데이트했잖아. 그냥 집 가던데요. 그래? 아 역시 내 조카라서 남자 보는 눈이 있네. 라바쌤, 디바가 절 좋아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디바가 한번 보자. 디바 그 꿈이 배우잖아. 그 액션 배우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아. 액션 배우요? 그래, 그 상남자 같은 스타일 있잖아. 상남자. 상남자? 그래. 상남자 잘하면은 디바 반드시 너를 좋아할 거야. 한번 해볼게요. 더! 그렇지! 아, 춥다, 추워. 아이, 급식원 학교에 배달이라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박종수, 박기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초라한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저희 급식원 학교에 떡볶이 배달 가요. 근데 이 구구 이사장님께서 발가락치면 학교에 절대 못 오게 막으라고 시키셨거든요. 구구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씨.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 이거 배달 가야 배달비 받는단 말이에요. 아 안돼. 나 부부 이사장님한테 혼나요. 아 진짜 혼나요? 나는 분명히 배달 갈라 그랬는데 초라한 아저씨가 막은 거예요. 아싸 이 떡볶이는 내가 먹어야지. 몽이나 떡볶이 시킨 지 한참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다가 나 죽을 것 같아. 어지러워. 몽이나 떡볶이 오면 혼자 다 뽀짝뽀짝 해버려야지. 뭐라고 혼자 먹는다고. 몽이나 고마워. 자 수업할게요. 얌생이 야 멋진 상남자가 됐는데 얌생이 멋있게 터프하게 상남처럼 인사 해볼까. 물론이죠. 제 차렷 열중 샷 차렷 나라쌤께 인사 알려드립니다!
상남자 같은 거야. 이야, 내가 여자였으면 얌생이랑 무조건 살겠다고 완전 상남자야. 감사합니다. 자, 얘들아 수업 시작할게. 근데 수업 시작하려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 환경 아니니? 뭐가요? 나는 서서 수업하고 왜 너네는 계속 앉아서 수업을 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서서 수업할까? 싫어요. 아, 좋습니다. 인간답게 서서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그냥 남자니까! 야! 야, 생아! 너는 너무 덮어! 너무 상남자 같아! 나였으면은 남생이하고 무조건 사귀겠다! 이번에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 진짜야! 진짜! 아! 남학생! 저희 서서 수업하는 거 진짜로 싫습니다요! 안녕하세요! 서서 수업하는 게 싫어? 그럼 나도 앉아 수업해야겠어. 남생! 의자 하나 들고 와! 알겠습니다. 야, 홍당무! 가서 의자 하나 가지고 와. 내가? 왜? 내가 왜? 이게 미쳤나? 지금 내 말에 코 달려! 아! 갔다 올게. 야, 휴기. 그래, 홍담보 고생했어. 이제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겠다. 수업할게요. 잠깐만, 나 수업하려는데 목이 또 아프네. 궁금해. 가서 물 한 잔만 떠와. 왜요? 뭐라는 땅! 네. 빨리 가! 공부 빨리 가! 여기요, 라바쌤. 그래, 고생했어, 궁금해. 뭐야, 이거 궁금해! 우리 미진아다! 시원한 물을 떠와, 시원한 물! 여기 어참, 진짜! 여기요, 라바쌤. 고생했어. 아이, 궁금아! 이거는 너무 차갑잖아! 아, 앞니 싫어! 12.5도에 맞춰와! 빨리빨리 움직여! 아, 근데 이번에 좀 배가 고프네. 생글이, 급식실 가서 급식 테이크아웃 해줘와. 네? 아니, 급식을 어떻게 테이크아웃을 합니까요? 뭐야!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안 되겠어, 너. 손 좀 나이겠어. 나와! 나와! 얌생이가 나와! 네, 알겠습니다. 반 대표로 제가 혼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얌생아. 가면 되겠지? 자, 간다. 애들 덕분에 학교 생활 아주 편해졌구만. 맛있게 드시옵소서.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요. 안되지? 새누리 쌤 어깨 주무르고 들어가. 예. 빨리 주물러. 시원하게. 아, 고기를 한번 먹. 새끼래 너무 아파. 와 이랬어. 나 살살. 아, 너무 많이 문지렸습니다요. 살살하라고. 어깨 부러져. 라바쌤 수업 너무 힘들지 않아? 맞아, 심부름도 왕창 시키고 수업 시간에 돈도 뺏고 그리고 반장인 남생이한테 장풍도 쏘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고? 구구쌤! 라바쌤 수업이 힘들다고? 그게 사실은 라바쌤이 그랬단 말이지? 아니 그것쌤 또 갑자기 왜 이랍니까? 궁금이 생글이 홍당무가 그러는데 라바쌤이 학생들 괴롭히고 심부름 시켰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걔들 글쎄요? 그거는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괴롭힌 거예요? 괴롭힌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다른 학생들한테 좀 물어보든가요. 학생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우쌤! 왜 불렀어요? 우리 얌생이 많이 터프해졌구나. 아니, 너희들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다. 뭔데요? 혹시 라바쌤 수업 시간에 너희를 괴롭힌다던가 이상한 거 없었어? 네? 아, 저는
없어지고 수업도 좀 집중할 수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랜만에 학교 왔는데 나바쌤의 새로운 수업 방식 재밌었어요. 봐요 그것을! 애들 좋았다잖아요! 왜 궁금해요 생글이야 홍당 먹기 내가 맨날 그 거짓말 하는 거에! 나바쌤 죄송해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Don't cry. 너무 억울해? 저 이제 가봐도 되지요? 가봐도 되지요? 가자 가자. 나 뭐 생글이 한번 날 구스럭티 잃어! 삼촌! 나 잘했지? 그래 내 조카 디만 너무 잘했어요. 그 얌생이 너도 고생했어. 덕분에 살았어. 나바쌤 남자는 의리 아닙니까?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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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우리 떡볶이나 먹으러 갈까? 떡볶이? 내가 너랑 떡볶이를 왜 먹어? 턱 반쪽 좀 하지 마. 아 너 지금도 연기한 거구나? 이게 아니야! 아! 이런 남자가 제일 싫어! 뭐야? 나바쌤 이렇게 하면 디바가 좋아한다며!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작전 다음에 다시 짜자! 다음 작전 뭔데요? 뭔데요? 아니 나 뭐 생글이!